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군요. 네. 우리 월요일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할 시간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과열이군요. 네, 과열에 대한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서 네. 사실 이게 과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전에 김유진 연구원님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예. 수요가 끌어가니는 과열이냐 아니면 공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과열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조금 여기저기 좀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야 이게 뭐 오르긴 엄청 올랐구나 싶은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체감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뭐 정보 전달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네? 공매도 얘기 좀 업데이트 오늘 하셨나요? 다? 뭐 뉴스 조금 했어요. 아 일단 세트리온 공매도 수익률 -4.7% 그러니까 매수가 수익이 더 좋습니다. 네? 세트리온 그렇고요. 2등이 HMM이에요. HMM도 굉장히 많은 분들 투자하고 계실 텐데 네. 이게 다음 달 12만기가 있습니다. 30일 날 12만기 있는데 이게 산업은행이 한 3천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사채 만기? 예. 네. 그게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 주당 55천 원에 들고 있어요. 산업은행이. 근데 지금 주가가 42,000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한 2조 이상 평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산업은행이? 예. 그러면 아. 이거를 전환해서 이제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매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산업은행이 그럼 전환을 안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이자를 줘야 됩니다. 한 300억 원 정도 이자를 줘야 돼서 그럼 회사에서 300억 원이 빠져나오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전환을 해서 파는 게 좋은가 이게 조금 판단을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그 HMM 그러니까 저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이거 보시면서 야 이게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공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경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이벤트가 있는 것들은 좀 이벤트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HMM은 전환사채 만기니까 그 채권으로서 만기죠. 그러니까 전환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채권 만기죠. 네, 채권 만기죠. 예, 예. 그러니까 전환을 꼭 그때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전환권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주식을 안 팔 수도 있죠. 예. 네, 전환해서 안 팔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어쨌든 만기가 되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HMM에서 돈을 빼올 것이냐 아니면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채권을 뭐라고 하죠? 전환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환은 해야죠. 아, 만기가 전환을 해야 돼요. 네. 아. 예. 그리고 코스닥에는 3000단 제약이 굉장히 갑자기 그 공매도 순위가 높게 올라왔는데 3000단? 예, 3000단 제약이요. 네. 근데 여기가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먹는 인슐린이 있고 먹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먹는 용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투약하기가 좀 쉬워지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비용을 좀 투자를 받겠다, 지원을 받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그 공매도의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3000단 제약에서 이런 류의 이벤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주가가 확 올랐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뉴스들 보시면 다들 알잖아요. 이거 잠깐 이러다가 금방 또 꺼질 거라는 것도 네, 분들이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12%까지 올랐다가 훅 떨어지고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 2%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전에 무슨 이렇게 약간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주가 막 쳐올리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좀 나아주면서 너무 고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않을 정도로 주가를 좀 잡아준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 여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KMW 있는데 KMW는 다들 아시죠. 이거 이제나 저제나 국내 통신사들이 언제 5G 망가나 그거 다 기다리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KMW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 보면은 네. 야, 이 우리나라 통신사들 진짜 5G만 안 깔라나 보다. 라는 것들의 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깔아야 되는데 그게 뭐 주가만 보면은 야 진짜 우리 통신사들 너무 이렇게 좀 심하다. 지금 5G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5G 통신만 깔은 거에서 가입자를 받을 수 있는 수치가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또 통신사는 계속적으로 가입은 시키면서 망을 안 깐다는 거는 아, 비양심이죠. 결국은 그 한도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의 문제를 떠나서 네. 뭔가 좀 사회적 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네, 맞습니다. 이 KMW 공매도를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공매도가 쫙 올라왔는데 네. 이게 5대1 감자권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감자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주당 순익이라든지 유가 유상증자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당 순익이라든지 주당 순자산이 많이 떨어질 아. 것이 우려가 아, 되기 때문에 5대 1 감자라고 하면 다섯 주가 한 주가 되는 거예요? 다섯 주가 한 주가 되는 건데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약간의 조금 그 다른 방식을 쓰긴 했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얘기가 맞습니다. 원래 다섯 주가 한 주가 되는 게 5대 1 감자가 맞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다섯 배가 됐다가 네. 그럼 위에서 쭉 떨어져요. 감자를 하게 되면은 네. 근데 여기는 그 5대1 감자를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안 하고 네. 액면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했어요. 오늘 말 좀 어려운데 아. 그 얘기는 똑같은 5대1 감자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면 2천 원으로 맞나요? 그러니까, 아, 만 원짜리인데 그냥 만 원인데 액면가를 낮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섯 배가 높아진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현재 주가에서 떨어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데 네. 어쨌든 5대1 감자가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데는 오뚜기 삼성카드 뭐 현대해상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내일이네요. 내일 그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종목 바꾸는 게 있어요. 아, 내일 결정돼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빠질 걸로 유력하게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여기 오뚜기 삼성카드 현대해상 이런 데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수 플레이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지수 바뀔 때 여기 편입 종목 빼고 뭐 고르려면은 조금 주가가 수급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으니까 좀 미리 포지션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그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가지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뭐 주가 오를 거라고 막 내용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 윤지호 센터장님 만나가지고 요 얘기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딱 지정이 되면 한 2년 있다가 된대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호재라고 막 이렇게 펌핑 하는 거는 조금 그 아. 과도한 것 같아요. 이게 그 5월 4일인가 그때 전경련에서 네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해달라고 의견서 보낸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윤 센터장님 얘기로는 지수 편입된다고도 2년 오니까 이거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실제 돈 들어오는 건 2년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수에서 네. 예, 결정돼도.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좀 내용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김프로님이 전환사채 리픽싱 관련한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시는 분들만 알고 넘어가시게 뉴스만 업데이트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알아봤어요. 이게 공매도에서 리픽싱, 그러니까 주가 떨어뜨려가지고 리픽싱 갖고 이제 주식수 늘리려 그러는 세력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알아봤는데 네? 이게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픽싱이 원래 밑으로 내려갈 때 리픽싱을 하는데 이게 주가가 반등하면은 다시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전환가 정해진 거보다 더 위로 가진 않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전환가가 내려가면은 네.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전환가를 같이 올리는 걸 의무화하는 아 그것도 리픽싱 한다. 예, 예, 위로도.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가진 사람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 시도를 막겠다라는 게 입법 예고 돼 있어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데 그러면 아, 그 문제는 있어요. 안 그래도 그것도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전환사채 매력이 좀 떨어지고 해증 방식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6월 중순 입법 예고가 되면서 공매도를 통해서 그 전환사채 리픽싱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그 시세 주종은 상대적으로 좀 나타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공매도로 들었습니다. 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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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는 네. 아 사실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과열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다가 과열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그랬더니 내부자들이 주식을 갖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이게 좀 과열이다. 우리가 몸값 이상으로 받으려면은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된다. 라는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부자가 자기 주식을 가장 큰 규모로 팔 수 있는 방식이 바로 IPO예요. 기업 공개. 그렇겠죠. 상장. 네. 그때는 뭐 자기 주식 왕창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정말 공모주가 거의 뭐 광풍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거는 무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따상을 좀 기본으로 생각들을 하시니까 여기서 따상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청약을 받으신 분들 얘기인 거고 이거의 공모가를 또 정하는 거는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이 지금 공모를 공정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일 SKIET 상장하잖아요. 내일이에요? 예. 무려 81조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을 N분의 1로 비례를 해주는데도 한 주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공모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SKIET 임직원이 218명인데 한 명당 평균 13,000주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냐면은 한 사람당 13억 6천만 원을 청약을 해야 돼요. 현금으로. 자기가 이건 지금 누구는 한 주도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골치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직원들은 한 사람당 13억 6천만 원을 청약을 해야 된다는 그 현금을 조달하는 게 걱정입니다. 첫날 따상이 되면은 평균 21억 7천만 원의 평가 차익을 얻게 돼요. 그 임직원 한 명당. 160%니까. 예. 그러면 이게 임직원은 보유 주식의 1년간 보유 예수가 걸리잖아요. 아, 그래요? 어때요? 이게 21억 7천만 원을 하루에 받을 수 있으면 퇴사를 한다 안 한다. 21억 7천이면 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할 분들 꽤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안 하면 1년간 보유 예수가 걸려 있는데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 21억이면 진짜 퇴사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로 공모주 광풍의 어떤 세부 어떤 모습입니다. SK 그룹이 요새 계열사들 엄청 팔고 있거든요. 네.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번에 SK IET, 카카오 그룹도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현대중공업도 자회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판다고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파는 거죠 주식을. 그걸 판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일부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판다고 할 때는 경영권을 판다든지 뭐 그런 주식을 판다 뭐 이런 거네. 근데 IPO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사정은 좀 다르긴 해. 네. 이 자금을 공모 자금을 조달해서 신규로 자기들의 몸집을 크게 불려야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할 때 자금 조달 뭐 같은 단어인데 뉘앙스에 좀 차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굉장히 좀 과열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네. 평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코스피가 3200, 뭐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1000선을 돌파한 게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되게 막 흥분되고 과열되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대형주라든지 기술주나 이런 데들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 좀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감하는 야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야 이런 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보통 이게 시클리컬 주식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증시가 지금 뜨거운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자산 가격 하락 관련한 경고를 금융안정보고서를 네.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지난해 11월 이후에 위험자산 가격이 계속 올랐고 이렇게 위험자산 그 자산이 계속 올랐을 때 이때는 우리가 야 좀 빨리 올라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올라타서 많이 올라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네. 이거를 빨리 잡아야지라는 성향이 강한데 연준에서 경고를 했던 부분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돌아보면은 이거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위험 감수 성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높게 그 가격이 프라이싱이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네. 게 연준의 경고예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했는데 일단 기업 공개에 대해서 하나 경고를 했고 그리고 스펙 상장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스펙 상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직상장을 하려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뭔가 검증도 많이 거쳐야 되고. 근데 스펙 상장은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고 검증 절차가 좀 늦게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섹시한 회사들이 스펙 상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무지게 돈 버는 그런 회사보다 정말 화려한 회사들이 스펙 상장을 많이 선택하게 네. 되는데 여기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2020년 이후에 조단위 이상으로 상장했 시가총액 조단위 이상인 스펙 상장 회사 41개를 추적을 해 보니까 네. 41개 중에 3개만 주가가 그 고점 대비 5% 이내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다는 거죠. 아... 18개 회사 주가가 반토막 이상으로 추락을 했고 네. 80% 이상 폭락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평균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스펙 상장이 처음 상장할 때 공모주의 그 열풍 와 하는 그런 열풍에 높게 형성을 가다가 주가가 떨어진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현재. 네네. 그리고 이게 지난 1년간 세계 증시에서 신규 상장에 몰린 자금 2,300억 달러 거의 한 250조 되는 중에 절반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전기차 업체 엑셀플리트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에 질 주가가 70%가 올라서 35달러가 됐는데 네. 지금은 80% 추락해서 7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네. 내연기관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을 빼서 전기차로 바꿔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꿔준다고요? 예, 예. 그게 돼요? 아 되죠 충분히. 거기서 파워트레인 빼고서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하고 모터 집어넣는. 그 엔진 빼고. 예. 그 자리에다가 배터리랑 모터 넣는다고요? 예, 예. 근데 뭐 배터리 좀 재산성이 있나? 그 조금 들어가서 배터리 가격도 비싼데. 그러니까 이게 네. 아 그러면 지금은 전기차의 시대니까 기존에 네. 있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수요가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안 그럴 것 같아.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셔도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전기차 전용으로 내가 지금 뭐 디젤 그랜저 타고 있는데 그거 다 드러내놓고. 배터리를 한다고 그게 경제성이 있나? 그 자리에 배터리 넣어봐야 몇 개나 넣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데 어쨌든 그때 상장하자마자 막 70%씩 올랐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퀀텀스케이프. 네. 뭐 이런데도 야 미래는 전고체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네. 130달러 가던 게 지금 3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그때 참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시끄러웠던 니콜라. 네. 이런 것들이 또 스펙 상장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또 연준에서 경고를 했던 부분이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SNL에 결국은 출연을 했죠. 어젠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네. SNL 출연한다고 오르는 게 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연을 하고 나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시작하자마자 어머니 날에 대한 선물로 엄마한테 도지코인을 선물하겠다. 이거는 달까지 내가 가져갈 것이다. 스페이스X에 도지코인을 태워서 진짜로 달에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아저씨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시청률에는 그게 최고지. 그래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네.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널라 SEC 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2,200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를 좀 보호하는 형태로 가는 게 차라리 전체적으로 이익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의회가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한 번에 끌어올렸었던 ETF, 네네. 뭐 이거를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를 6월까지로 일단 미룬다고 SEC가 발표를 했고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지금 나스닥 상장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거 뭐 내용 보신 분들은 보셔야 될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제가 그 법안 내용을 받아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뭐 그 뭐더라 원래 지갑 암호화폐 지갑 같은 네네네. 가상자산 사업가들도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가는 이해상충의 관리 의무를 부여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거래소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코인 만드는 놈들이 예, 예. 직접 우리가 거래소를 열어갖고 예.
그러면은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코인 가격을 띄우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기 상장도 안 됐으니까 거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아 우리가 이제 상장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거래소에다가. 근데 이 방식은 예술 그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이런 방식을 했어요. 이게 하드포크 같은 거 하면서 중국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거래소 만들어서 그 포크된 비트코인을 이렇게 상장을 시킴으로써 가격을 올리고 아니면 자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거래소가 직접 자기들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시세 조정이죠. 그런 거를 직접 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네. 문제가 있거든요. 이 법안에 가상자산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가상자산을 줬으면 거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돈이 진짜 거기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 아, 근데 지갑에 치면은 나오는데. 그렇죠. 저분들이 그러니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예. 이 돈을 니네가 직접 보관하지 말고 다 별도의 기관에 예치를 시켜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건데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은 예탁원에 가 있고 우리 돈은 증권금융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망하거나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나의 주식과 나의 돈이 사라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처럼 가상자산도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좀 하도록 하자. 그리고 해킹 사고가 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거. 그리고 시세 조정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 발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래서 이용 의원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 그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거 그리고 왜 만만치 않은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잠깐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를 가상자산을 제도화한 국가에서는 그럼 되게 잘 됐냐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렇지도 않군요. 그게 뭐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앞서서 규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주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뉴욕주만 있는데 네. 여기가 비트 라이선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가 초기 3년간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줘요. 규제화된 네네네. 나라들은.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뉴욕주에서는 오히려 가상자산 거래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진짜 돈 안 사고 많이 났었거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여기에 네. 규제를 만들었어요. 시스템 규제를. 일본이? 예. 그러면 이게 뭐 그렇고 대단하게 잘 됐느냐를 보면은 일본의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에서는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에서만 180개 거래되거든요. 네. 잡코인의 천국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 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네. 실제로 제도화를 했을 때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그 제도와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목소리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은 실제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네. 이게 실제 제도화됐을 때 우리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제도화가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가격이 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가 과연 잘 맞을까 이 부분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그냥 네. 쭉 그냥 읽을게요. 다 올랐어요.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데 일단 철강 가격은 칭다오항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고요. 네. 전기동 구립 가격도 역대 최고치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역대 최고치고요. 최근에 조달청이 철근을 못 구해서 광급자재 공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연이 52주 최고치, 펄프가 52주 최고치, 골판지가 52주 최고치입니다. 네. 식량으로 넘어가면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미국 식량 8년 만에 최고치고요. 캐나다 가뭄, 미국 가뭄, 아르헨티나는 홍수로 콩, 밀, 옥수수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밀가격은 2013년 이후 최고치, 옥수수 2013년 5월 이후, 대두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정부는 식용옥수수 수입할 때 무관세 적용하고 있고요.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3100, 1년 전에 1000이었습니다. 지금 3100이에요. 네. 벌크 운임 얘기하는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 1년 전에 700이었다가 지금 3200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수요가 좋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물건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많은 공급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은 앞으로 소비를 할 때 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면 더 비싸. 그래서 소비를 미리 땡기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네.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중심이 되는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공급 쪽에서 너무 비싸지면은 수요하는 쪽에서 아 이거 우리 아직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맷집이 안 생겼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돈 못 번 것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아직 강하지 않은데 이쪽 공급단에서 먼저 가격이 먼저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봤을 때는 운임이 좋으니까 우리 HMM이 좋겠지. 철강 가격이 좋으니까 포스코가 좋겠지. 석유화학 가격, 에틸렌 가격이 좋으니까 석유화학이 좋겠지 해서 이게 개별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호재로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전반적으로 모든 근원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네. 오늘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돈 가치만 떨어지고 있군요. 그죠? 다 오르니까. 돈도 많이 풀려 있죠. 예. 네. 네. 야, 근데 아까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죠? 바사. 예. 네. 이게 보니까 최저치가 11만 1,500원인데 지금 16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퇴사를 감행을 했다거나 대부분 이제 고럴 때 이제 왜냐면 퇴사하더라도 퇴사 절차가 막 필요하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퇴사가 답인지는 뭐 개별적으로 다 생각하시겠지만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고민이 되는 좀 아까 너무 액수가 크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너무 과열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잡기가 좀 힘든 사례로 그냥 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퇴사하시라고 정형하거나 그런 건 절대 네. 아닙니다. 아니 뭐 퇴사하시라고 한다고 퇴사하실 네. 분들도 아니고 그런가. 네. 뭐 본인들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계열사 SK 바이오팜을 보면 퇴사가 또 답이네. 26만 9천 원 하던 게 지금 10만 8천 원이니까. 떨어졌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원자재며 뭐 공유며 하여튼 안 오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 좀 남겨주시고 떠나시는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튜브 채널 예, 발칙한 경제입니다. 발칙한 예. 경제 우리 네. 권순우 기자님 발칙한 경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